안녕 여러분. 렌즈를 좀 끼고 앞이 안 보여요. 현재 시각 새벽 2시 반. 저는 어제라고 하기에는 좀 전에 짐 싸는 영상을 찍고 진짜 한 2, 3시간밖에 못 잘 시간이었는데 왠지 잠들면 못 일어날 것 같고 게다가 잠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밤을 꼴딱 샜어요. 나중에 돌아올 후폭풍이 무서운데 공항 가는 버스라든지 비행기 타서라든지 짬짬이 잠을 챙겨서 자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지금은 아침 7시 15분 비행기라서 그러면은 적어도 5시 15분에 도착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5시 15분에 도착하려면 그때 공항철도도 안 열고 갈 방법이 없어요. 오로지 갈 방법은 택시 혹은 심야버스를 타야 되는데 심야버스가 서울역에서 3시 20분에 하나 있더라고요. 그걸 타려면 지금 2시 반이니까 호딱 화장하고 서울역으로 가서 심야버스를 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빨리 시간이 없어요. 화장을 하고 화장품을 놓고 갈 거기 때문에 화장을 해야 돼요. 10분 컷. 나도 내가 밤을 셀 줄 몰랐지. 그래서 저는 오늘 썸네일이랑 제목 보고 들어오셨나요? 오늘 아침에 가서 내일 아침에 돌아오기 때문에 거의 진짜 24시간 1박 1일 같은 기타 큐슈 여행에 갑니다. 근데 진짜 며칠 전에 예매를 하고 계획도 거의 안 세웠어요. 그냥 기타 큐슈에 간다 밖에 안 세웠기 때문에 거의 제2의 엄청 피 같은 무게 여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오늘 하루가 어떻게 펼쳐질지 전혀 예상이 가지 않아요. 그리고 전 영상에서 언박싱했던 지금 새로운 빅시아로 처음 찍어보고 있는데 뭔가 화각이 마음에 드는구만. 소리나 뭐 화각이나 뭐 화질이나 느낌 어떤지 알려주세요. 적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처음 찍어보는 거라서. 아, 참고로 오늘 여행은 갑자기 떠난 24시간 기타 큐슈 여행인데 오늘의 약간의 포인트는 20만원 총 경비 20만원으로 떠나는 여행으로 제가 나름의 미션을 세워봤어요. 그래서 어제 낮에 프린트 가게 미리 가가지고 항공권이랑 숙소 예약한 거 뽑아왔거든요. 그래서 항공권은 12만원. 진에어에서 올해 5월이었나? 5월부터 기타 큐슈 직항이 생겨가지고 1박 2일 가는 표를 12만원에 샀고 그래서 뽑았고 숙소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공항에 또 가야 되기 때문에 공항에서 제일 가까운 그냥 제일 저렴한 호텔로 4만원을 주고 예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뽑아놨습니다. 그래서 환전은 지난번에 후쿠오카 갔다가 남은 돈이 있어가지고 일단 목표는 20만원이긴 한데 쓸 때마다 제가 위에 경비를 표시하면서 약간 만원의 행복처럼 경비를 한번 카운트를 해볼게요. 그래서 숙소랑 항공으로 16만원 쓴 걸로 하고 경비를 또 현지 가서 카운트를 시작을 해봅시다. 눈썹을 안 그렸구나. 뭔가 잊어버렸다 했다. 굿. 옷을 갈아입읍시다 이제. 어제 싸놓은 가방? 가방 싸는 영상 이 전 영상에 올라와 있는데요. 진짜 딱 이것만 메고 가거든요. 물론 1박 2일 여행이긴 한데 아주 알차게 쌌으니까 이 가방이랑 가방에 뭘 쌌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위에 카드를 선택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만 쏙 메고 갈 거예요. 핸드폰 귀에 넣고 그리고 저의 패션을 완성시켜줄 이것이랑 이제 서울역으로 가서 심야버스를 타러 갈 겁니다. 짜잔! 심야버스 타러 왔습니다. 인천공항 가는 서울역에서 타는 버스고 N6001에 3시 20분에 출발해서 4시 반 도착. 안녕하세요. 인천공항 가는 버스 맞나요? 인천공항 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냥 아무 때나 앉으면 되나요? 네. 저 혼자 먼저 탔어요. 혹시 몰라서 늦을까봐 좀 여유있게 왔거든요. 지금 3시 7분인데 3시 20분에 출발한다고 하네요. 좀 자면서 가야겠다. 근데 진에어가 7월 1일부터 제2 인천공항으로 바뀌어가지고 일단 1공항으로 가서 셔틀버스 타고 2공항으로 넘어가려고요. 약간 2공항 가는 거는 이것보다 더 이른 버스를 타야 돼가지고 그냥 이거 타고 가서 그때쯤 되면은 4시 반 넘어가면은 셔틀버스 열리더라고요. 그러면은 좀 자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2역의 터미널로 넘어왔고요. 타니까 공짜로 15분 정도 걸렸고 모바일 체크인 해서 짐 붙일 것도 없고 여유. 감사합니다. 홍세린 고객님 별다리 요청하시고 화이트 초콜릿 모카 먼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드리겠습니다. 굿.
가서 딱 6시 반에 오픈을 해가지고 그 전에 미리 줄 서 있다가 좀 빠르게 유심을 받았습니다. 이제 들어갑시다. 들어왔고요. 탑승구 쪽으로 갑니다. 유심 수령한다고 좀 늦게 들어왔기 때문에 바로 그냥 타러 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6시 45분. 인천 이 공항은 처음은 아닌데 엄청 오랜만이거나 되게 낯선 느낌? 프라이어 가는 것만 있는 거죠. 응. 710. 네, 앉아나. 가서 왼쪽 1번요. 네, 감사합니다. 네. 티켓도 가르다는데? 티켓한테 그거 살. 제가 방금 티켓을 놓고 갔나요? 그런가 보다. 네, 그죠, 그죠. 돈을 내놓고 티켓을 놓고 오다니. 티켓이요? 아니 방금 촬영이 안 되고 있었네. 저는 여기 코쿠라역에 내렸고요. 했던 말을 한 번 더 반복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기타 큐슈 시 자체가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니어서 되게 한적한 소도시 느낌인데 여기 코쿠라역이 좀 제일 좀 중심이 되는 동네고 그런 역이고 레트로항이 있는 모지코역 거기랑 시모노세키랑 가라토 시장 그쪽 정도로 이제 많이 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진짜 딱 그 정도만 알고 왔는데 여기 고쿠라역 같은 경우에는 공항에서 이제 버스 타고 다들 이쪽으로 많이 넘어오시는데 예전에 백종원 선생님이 스트리트 푸드 파이터에서 나왔던 탄가 시장 그래서 약간 300엔짜리 대학동 덮밥처럼 밥 먼저 사서 우리나라 통일시장처럼 뭐 100엔씩 이렇게 사서 반찬 같은 거 올려 먹는 그 대학동을 파는 시장으로 되게 알려져 있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작년인가에 거기가 조금 화재가 나서 많이 불타서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시간이 벌써 비행기가 조금 연착되고 해가지고 7시 15분 비행기였는데 지금 여기 고쿠라역 도착하니까 벌써 11시가 다 돼가요. 그래서 슬슬 점심을 먹을 때가 됐으니까 아점을 먹을 때가 됐으니까 그쪽으로 슬슬 걸어가서 먹을 게 있는지 한번 찾아보고 그냥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먹고 진짜 계획을 안 세우고 왔거든요. 탄가시장이랑 그 메인 거리 쪽으로 조금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리도 근데 여기 되게 한적하네요. 제가 이제까지 갔던 도쿄, 오사카, 후쿠오카랑은 완전 딴판인 느낌? 후쿠오카도 저는 엄청 조용하다고 생각했는데 여기 진짜 조용한 느낌? 비 온다 그래서 우산도 챙겨오고 레인부츠 신고 왔는데 완전 쨍쨍해요. 생각보다 좋아해야 되는 건지. 아 여기 고쿠라역에 고쿠라성이 또 유명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런 거에 딱히 관심은 없어가지고 시간 되면 둘러보러 가고 와 한적하다. 어쩌다가 들어온 백화점에 무인양품? 약간 한국보다 음식 코너가 진짜 많은 것 같아요. 별게 다 있어요. 뭔가 이게 먹어보고 싶은 재질이요. 콘티가 있네요. 옥수수티? 아 옥수수차. 우와 약간 제가 지난 여행에서 샀던 이런 소스류? 우동 소스류나 막 이런 파스타 소스류도 엄청 많네요. 이런 간식류도 많고 전 이걸 하나 사서 저기 빵집이 하나 있길래 빵이랑 먹으려고 이걸 사갑니다. 여기가 고쿠라 스테이션이고 여기 좀 특이한 게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모노레일 이따가 탈 수 있으면 타봐야지. 육교를 건너고 있습니다. 아니 전혀 비 올 분위기가 아닌데? 비가 97%라고 했거든요. 역시 여행은 와봐야 알아. 오 우와 약간 상점가인 것 같죠? 어? 어디서 맛있는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데? 오 아 저기가 고쿠라 성인가 보다. 아 이 맛있는 냄새 어디서 나는 거지? 사니빵 이뜻지 그다사이. 그래가 오스스메 데스가 사니빵 오. 먹어. 오믈렛도와 아리마센카. 먹어. 아이테리아스 하츠노츠. 히토츠 뭐 되기마스카? 아 되기마센. 아마이 아직. 어디서 먹어야 하지? 뭔가 동네 주민들이 다 사는 것 같은 빵집에서 제일 유명한 것 같은 빵을 하나 사봤어요. 단맛의 빵이 지금 먹고 싶었는데 약간 단맛이라고 하고 하나에 120엔이에요.
와 여기도 냄새 쩐다. 헉, 저거 쿠쿠쿠에서 뭔가 무기 많은 크루아상 그거 같네요. 그냥 편의점 커피 맛인데요? 샤니빵? 샤니빵? 안에 좀 달달한 연유 같은 게 들어있고 엄청 특별한 맛은 아닌데 약간 중독성 있는 맛? 이 호떡이나 호빵에 그 앙코 들은 부분이 한 번에 딱 먹었을 때 맛있는 그 부분이 맛있네. 잘 샀다. 굳이 먹으러 찾아가기는 좀 그런데 그냥 지나가다가 거기서 샀는데 끝에 꿀이 모여있었네. 어 달아. 첫입 먹었을 때 별맛 안 나서 뭐야 했거든요. 꿀이 밑에 모여있었어요. 연유가. 편의점 커피랑 먹으면 딱 맛있을 맛입니다. 양도 적당했다. 딱 간식으로. 여기는 뭔가 시장 느낌으로 노선인데 앞에 야채를 팔아요. 여기 거리 안에 돈키호테도 있네요. 딱히 이번 여행은 쇼핑하러 온 건 아니라서 웬만하면 사진 않을 거지만 그냥 구경 한번 쓱 하고 가겠습니다. 오, 이런 이벤트도 하고 있네요. 마넨. 헐, 귀여워. 대맛. 귀엽다. 귀엽다. 커피도 있고 치카도 있고 짱구도 있고. 귀여워. 헐. 얘도 귀엽다. 지난번에 후쿠오카에서 써보고 추천템. 이거는 미백식이고 맛이 여러 개가 있거든요. 체리맛, 복숭아 맛, 라임맛, 레몬맛. 들고 다니면서 각을 하기에 되게 좋습니다. 찌꺼기도 나오고. 이거 150엔이니까 하나 사려고. 이거 뿌리는 미스트 같은 선크림? 선스프레이? 근데 약간 가스형 아니고 그냥 진짜 아쿠아 미스트 같은 제형의 선스프레이거든요? SNS에서 보고 한번 써보고 싶었는데 일단 있어가지고 이것도 하나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뿌려봤는데 되게 안 끈적이고 뽀송뽀송해지는 질감인 것 같아요. 여기 비올에 쿨링 바디 스프레이도 있네요. 신기. 마이너스 10도래요. 더울 때 뿌리는? 저 어쩌다가 찾아보다가 봤는데요. 이게 기타큐슈시의 캐릭터거든요. 정확한 건 기억이 안 나는데 약간 에코, 이게 지금 에코거든요. 환경 친화적인 모시기 그런 정책을 써가지고 약간 이게 입이 이렇게 생겼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돈키호테에서 나왔고. 아 귀엽다. 저쪽 건너편이 한가시장인 것 같습니다. 저쪽에 뭔가 방송 찍고 있는 듯? 약간 망원시장 일본 버전 같은 느낌? 우와 맛있겠다. 뭔가 쭉 걸었는데 밥 이렇게 하는 그런 거는 없어진 것 같아요. 오늘 그래도 좀 주워먹긴 주워먹어야 되는데 뭔가 이런 걸 하나 사서 보던 거랑 먹을까? 안녕하세요. 코레아 난데스카? 가시완. 가시와? 아, 아토리니코 나니가 오스스메 데스카? 이 가시와모 다시가 깊게 오이신데스요. 토리니코노. 하이. 키노코모. 키노코. 코레 히토츠 쿠다사이. 하이. 하이.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그리고 그걸 놓치고 있는 아, 그래.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래 1つ ください. 食べます? はい、食べます. はい、2つ目。はい。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서 많이 파는 것 같진 않은데 지금 많이 규모가 줄었다고 해가지고 그냥 토리니쿠 들어간 밥이랑 고등어조림이랑 수수 어묵이랑 이렇게 반찬거리 막 조금씩 샀거든요. 다 합해서 몇천 원 안 되는? 짜잔! 약간 이런 느낌? 물가가 조금 올라서 엄청 저렴하진 않지만 간단하게 여기를 해결하겠습니다. 시장에서 밥이 약간 찹쌀 느낌의 약간 양념이 되어 있는 느낌? 맛있다. 고등어 진맛이다. 고등어 생각보다 진짜 진하고 맛있어. 밥도 우엉이랑 닭고기랑 들어있는 약간 양념된 밥이어서 그냥 밥만 먹어도 맛있는? 저는 탄가시장에서 간단히 아까 밥을 먹고 아까 엄청 화창했는데 지금 조금 다시 흐려지긴 했거든요. 비가 올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 고쿠라니까 그래도 고쿠라성 한 번쯤은 슥 봐줘야 되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지금 고쿠라성 쪽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약간 저기 보이는 저건 것 같은데? 이쪽이 보이시나요? 관각이라 엄청 멀리 보이는데 내가 이제까지 너무 도시만 다닌 것 같아요. 아, 여기도 도시긴 한데 진짜 한적한 느낌? 우리나라로 치면 광역시가 아니라 그냥 시 느낌? 여기 강을 건너서 저쪽에 고쿠라성이 있고 리버워크라는 건물인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가고는 있는데요. 제가 그런 거에 감흥이 별로 없는 편이어가지고 성이구나. 유적지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자연경관은 유적지보단 관심이 있지만 그렇게 막 관심이 있진 않고 그냥 저는 먹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짠! 이렇게 고쿠라성입니다. 되게 넓어요. 봤으니까 커피 마시러 가야지. 다시 고쿠라역 근처로 돌아왔고요. 아까 문양품 있던 건물에 로프트 있길래 로프트 오랜만에 들려볼까 해서 잠깐 들어왔어요. 슬슬 저기 모지쿠 쪽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아까 카페에서 찾아보니까 그 시모노세키 쪽에 가라토 시장은 어차피 금, 토, 일 이른 시간에 스시 수산물 시장 열린다 해가지고 그쪽까지는 못 갈 것 같고 그냥 모지쿠는 천천히 여기 충분히 그냥 제 페이스대로 구경하다가 넘어갈까 해요. 그치? 이게 내 주된 관심사지. 우리나라에 있는 브랜드 아닌가? 우리나라 건가? 이 캐릭터 뭔가 인스타에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우와. 집에 이 스티커 있는 것 같은데? 우와. 우와. 이건 사야 돼. 어머, 이건 사야 된다. 아 이거 20만원 내로 못 끊겠는데? 헐 이건 너무 귀엽잖아. 귀엽다. 귀엽다. 어머. 우와 이것도 너무 귀여운데? 헐 이거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네요. 이거 수 아뜰리에. 근데 한국에서 못 보던 거다. 이거 진짜 귀엽다. 메이드 인 코리아. 한국에도 있겠지? 이건? 와 로프트 안 들리면 큰일 날 뻔. 우와 세상에 미쳤다. 귀여워. 와 이런 것도 너무 귀엽다. 펠트? 전 어쩔 수 없는 스티커 덕후인가 봐요. 명화 시리즈도 있네. 우와. 헐. 그만해, 그만, 그만. 아, 이거 꺼줘야 되는구나. 이거 배터리 나갔네. 즐겁다. 역시 문구 이런 잡화 구경하는 건 전 제일 좋아해서 혼자 여행 오면 그래서 좋은 게 전 한 번도 문구점 들어와서 먼저 나가자고 한 적이 없거든요. 모두 나가 떨어지고 말지. 전 하도 오래 구경해가지고 혼자 구경 오면 아무도 나보고 가자고 하는 사람이 없다. 우와 귀여워. 헐 귀여워.
제가 예전에 한창 사모으던 브랜드거든요. 이렇게 4개씩 나눠진 마스킹 테이프 파는 브랜드인데 오랜만에 왔더니 엄청 다양하게 나왔네? 이거 귀엽다. 이런 우프 모양도 있고 이런 류도 새로 나온 것 같고 이렇게 세트로 파는 것도 있네요. 4개 묶음? 약간 이런 거 많이 샀었거든요. 이런 베이직한 것들. 고양이 귀여워. 이런 패치도 너무 귀엽다. 헐. 우와 이런 보석 스티커도 너무 예쁘다. 헐 93마일 지갑 진짜 귀여운데? 근데 12,000엔 12만원. 헐 미피 인형 귀여워. 그리고 이런 로프트 같은 데 오면 좀 신기한 문구 발견할 수 있거든요. 이런 처음 보는 것들. 풀이 되게 귀엽게 생겼네. 내가 일본어를 좀만 더 잘 읽을 수 있었으면. 헐 동물의 숲. 아 진짜 귀엽다. 약간 NPC 위주로 있네. 하긴 동물들은 너무 많으니까. 이런 마스킹 테이프도 있고요. 아 귀여워. 이런 클립이나 이건 가위고 필통 마우스패드. 뭔가 신기한 것들이 많아요. 아, 스테이플러 되게 조그맣고 귀엽다. 그리고 약간 이런 거 보시면은 카드 이렇게 둥글려서 잘라주는 이런 펀치도 있거든요. 컴팩트 펀치. 스테이플러랑 펀치랑 같이 들은 거. 이런 것도 아이디어 상품. 진짜 조그만데 가위가 되는. 일본은 다 가위가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거는 약간 슬라이드 칼도 되고 가위도 되고. 이거 택배 뜯을 때 괜찮겠다. 이런 것도 괜찮죠? 선물용으로도 괜찮겠다. 세트로 이렇게 딱 들어가는 이런 조그만한 세라믹 칼 같은 것도 택배 뜯을 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엄마가 옛날에 종이공예랑 색종이접기 강사를 되게 많이 하셨었는데 이런 색종이도 너무 귀엽네요. 약간 오려가지고 편지지처럼도 만들 수 있는. 요즘 약간 이런 레트로풍이나 메론소다 이런 이미지가 유행이잖아요. 여기는 제가 항상 엄청 좋아하고 잘 쓰는 지워지는 펜, 프릭션. 여기는 프릭션 종류도 엄청 다양한 것 같아요. 프릭션 형광펜도 있고 약간 고급 라인도 있고 색깔별로 있고 콜라보별로 있고 풀 블랙 에디션도 있고요. 그리고 안나수이 콜라보한 것도 나왔네요. 이런 거, 이거는 프릭션은 아닌데 디즈니랑 콜라보하는 색깔들 이런 것도 있어요. 뒤에 막 스누피랑 콜라보한 것도 있고 블랙 에디션 하나 갖고 싶네. 저기 로프트 저쪽에 문구였거든요. 근데 진짜 넓네요. 자파까지 구경하는 게 재미가 쏠쏠했달까? 이 건물 6층에 로프트였거든요. 여기 4층으로 내려왔더니 무려 빌리지 뱅가드가 있네요. 또 안 구경할 수 없지. 개미지옥 같은 곳. 요즘 인기 많은 시위카와도 있고. 우와 우리나라 노래가 나오네. 우와 귀여워. 동물의 숲도 있고요. 스플래툰도 있고 마리오도 있고 포켓몬, 미피. 저 같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각종 아이템들이 많은 곳입니다. 체인소맨도 있네요. 귀여워. 이렇게 짜잘한 먹을 것들도 많이 팔거든요. 가끔씩 좀 희귀한 템도 있어요. 헐 뭐야 이거 귀엽다. 헐 심슨 존재나. 헐 바트 파우치 모음. 뭐야 너무 웃겨. 다행이네요. 마음에 쏙 들어온 건 없어요. 이건 좀 귀엽네. 하지만 지갑 필요 없어. 가운데 있는 요 파우치만 갖고 싶은데. 세트로 15,000원에 파네요. 나쁘지 않은 가격이지만 필요하지 않은 소비는 하지 않겠다. 한층 더 내려오니까 세리아가 있거든요. 지난번에 후쿠오카에서 사서 너무 잘 써가지고 재구매하는데 요 뚜껑 안 떨어지고 바로 붙어서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는 요 렌즈통 3개에 100엔입니다 1,000원. 세리에 들리시는 분은 이거 하나 사가세요. 저는 너무 편해서 좋더라고요. 뚜껑 안 잃어버려서. 여기는 그 옆에 390엔인데 이거 너무 귀여운데 잘 안 신을 것 같아서 살까 말까 고민 중. 둘 다 마음에 드는데 너무 짝짝이 아니에요? 이렇게 김에 캐릭터가 그려져 있는 라멘이 있어요. 시나모로루 어쩌고 스마이루 라멘. 랜덤 뭐 하나가 또 들어있고 라면이랑 요 김 들어있는 라면인가봐요. 뭔가 궁금하긴 한데 애매하네. 종류별로 있어요. 신기하다. 아 맞아 여기가 은하철도 999 작가 그 시기라 그랬어요.
벽표에서 이런 벽표가 있습니다. 제 시대는 아니어서 잘 모르지만 여기 메텔이랑 철이었나? 포토스팟도 있고요. 여기는 고쿠라역 뒤쪽으로 왔는데 뒤쪽으로 이렇게 통해서 저기 아루아루시티라는 조금 쇼핑몰? 덕후들이 좋아할 만한 곳이 있다 해서 들렸다가 모지코로 넘어가려고요. 짠! 벌써부터 덕후의 향기가 나죠? 여기 아루아루시티 안쪽으로 들어왔고 한국어 플로어 가이드가 있네요. 1층엔 메이드 카페도 있고요. 와 진짜 덕후들을 위한 공간인데? 4층에는 만다라케도 있고요. 각종 게임, 만화, 코스프레, 애니메이션 모든 덕후들 위한 가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쓱 한번 둘러볼게요. 약간 피규어 샵들도 많고 귀여워. 게임하는 데인가 봐요. 애니메이트랑 가차랑 책 파는 데랑 여기는 만다라케여서 막 이런 것도 있고 코코대 모지코니 때 모지코 대 코코니 때 리무진 바스 코코네 데끼 마스카 아,でも 大丈夫 네 하하 라스트 시간은 코코니 직각도에 아리마스 호텔? 하 호텔 호텔 오늘은 비행기 놀아나요 아 비행기 놀아나요 알겠습니다 다분 둘도 비슷해요 아 리무진 바스 시간 아 리무진 바스 마지막 시간 아, 네. JR은 많이 있어요. 지금 저기 표 사는 곳에서 아주 친절하게 고쿠라에서 모지코 가는 버스 예매랑 모지코에서 맨 마지막에 저는 공항 근처에 있는 호텔로 돌아가야 돼서 그 호텔로 가는 방법 마지막 시간이나 제일 쉬운 방법이나 그런 거 아주 친절하게 알려주셔가지고 모지코 갔다가 다시 고쿠라로 돌아와서 고쿠라에서 다시 리무진 버스를 타는 게 제일 편하다고 결론이 났습니다. 모지코 모지코 있게 하시겠지만 스마트 확인 고지 ください 가지고 내려서 바로 저녁을 먼저 먹으러 가려고요. 여기 모지코는 약간 레트로 향이 있고 그리고 야끼 카레라는 약간 치즈 올려서 구운 카레? 그게 유명하대요. 그래서 또 안 먹어볼 수 없죠. 마음에 드는데 아무데나 빨리 들어가서 먹으려고 합니다. 열차부터 뭔가 레트로 냄새가 나지 않나요? 역에서 나와서 비가 엄청 약하게 오는데 우산 안 써도 될 정도? 우와 저기 항구 보이시나요? 와 되게 시골 동네 온 것 같다. 흐려지긴 했어도 나름대로 운치가 있어요. 지금 바다도 보이고 뭔가 건물들도 되게 옛날 느낌? 저기 바다 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네 밥부터 먹으러 가야 돼. 우와 되게 운치 있다. 에이 그리고 굉장히 마음에 드는 점 중에 하나가 한국인 관광객이 별로 없어요. 엄청 조용하고 한적해요. 이런 느낌은 또 처음이네. 도쿄나 오사카, 후쿠오카는 진짜 한국인들이 많아서 어딜 가나 특히 동쿄 때 가면 다 한국어밖에 안 들리거든요. 근데 여기는 진짜 약간 현지인들 사이에 섞여서 혼자 여행하는 느낌? 혼자 오니까 더 그러네. 그래서 야끼 카레 파는 데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제일 조금 알려져 있는 데가 카레 홈푸라는 데랑 코가네 무시라는 데인 것 같아요. 근데 둘 다 뭐 맛있다는 후기가 많긴 한데 저는 원래 카레도 좋아해가지고 치즈도 좋아하고 근데 코가네 무시가 조금 더 가성비가 좋은 것 같더라고요. 가격대가 좀 더 저렴해가지고 거기로 찾아서 가고 있습니다. 가성비 좋은 데로 먹으면 좋잖아요? 아 맛있는 냄새가 나기 시작해요. 옆에 고깃집이 있네. 제가 가려는 가게는 여기. 와 엄청 예쁘다. 고가네 무시. 또 야끼카레데 카츠. 카츠. 네. 되기마스가? 되기마스요. 카레 히토츠. 네. 카레 모지토 사이다. 사이다. 사와 데스카? 사이다와 라무네みたいな 아. 알코올じゃない. 하이볼じゃない. 아. 하이볼가 인기가あるよね. 그래요 하이볼じゃない. じゃない. 普通の 라무네. 카레 히토츠 ください.
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カレーが700円とコーサイダーが420円、カツが350円。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簡単みだ。わあ、ちっちゃましき먹었다。わあ、옆에약간노부부분이너무조용히신문을읽고계셔가지고아무말도못하겠는거예요혼자고독한미식가처럼맛있게먹었는데와일단그카레야끼카레자체가치즈가되게많이올라가있는데약간버터를이렇게토치같은걸로했는지오븐으로구웠는지약간그렇게돼가지고그거자체도너무맛있는데그게이제700엔짜리였거든요야끼카레가근데거기다가제가카츠추가되냐고여쭤보니까된다고하셔가지고카츠추가가350엔이었어요그래서카츠를따로이렇게주셨는데너무맛있는거예요카츠가약간그딱부위가등심얇게썰은부위같은데그약간기름기까지같이있어가지고기름기있는부분이너무약간아삭그기름이아삭하면서아너무맛있어가지고진짜저요즘에다이어트한다고한그릇양다먹으면엄청배부르거든요근데그걸넘어설정도로너무맛있어서싹싹비우고모지코사이다라무네같은그음료수도너무맛있어가지고약간뽕따맛뽕따맛소다느낌그래가지고그것도너무맛있었고김치가있었으면진짜맛있게먹었을것같은데 김치가생각나긴했지만상상이상으로맛있어가지고너무만족했습니다그래서여기근처에모지코전망대가있거든요이게지금해가좀지어가니까거기올라가서야경보고좀돌아다니다가돌아가면될것같아요아주만족지금해가조금져서불빛들이켜지고있는데위에전망대올라가서보면진짜예쁠것같아요저기약간달이랑그관람차같은것도있어가지고해안가랑와우모지코오예쁘다지금딱예쁜데느낌있어너무운치있지않나요옆에물이되게일렁일렁하고사람아무도없고전세된것같아요저기가전망대인것같아요여기불빛이좀켜져있길래이쪽으로걸어와보는중여기근데커리집이진짜좀많은것같아요기타큐슈도착해가지고고쿠라역에은근히뭐볼것도많고되게괜찮았는데막그렇게대단시럽진않았거든요근데모지코가엄청나게마음에들어요이물과약간옛날에멜버른갔을때느낌이살짝나요다르긴한데건물도현대적인거랑조금고풍적인거랑섞여있고여기는약간기념품가게인것같아요다시저전망대쪽으로가서이제올라가면될것같아요지금딱어두워져서돈은안내나요위에올라가서내나그냥무작정갑자기탔거든요들어오자마자31층으로올라갑니다우와 BGM 이되게서정적인데우와무서워되게자유로드럽다는것같다우와진짜빨라화면이잘안담기는데짜잔제가지금아까여기서이렇게쭉걸어서여기올라온거거든요저쪽이여기고저기여가여기고저기너머까지보인다너무예쁘다사람도없고너무좋다여기좀앉아있다보니까엄청깜깜해졌어요여기서셀카찍으면눈이하트가된대요눈이하트보이나요모지코핵추천전망대도꼭올라와보세요잘보고내려갑니다내려왔고요이제다시지하철역쪽으로갑니다여기다리가로질러서가려고이쪽으로일부러왔어요우와어바다냄새나부쿠라로일단돌아갑니다금방와
후쿠오카に行きますか? これ 세븐 하드 레드 땡큐 매일 많았어요. 땡큐. 다시 공항으로 왔어요. 내일 아침 비행기이기 때문에 공항 근처에 저렴한 호텔을 잡았기 때문에 체크인을 이제 하러 갑니다. 10시가 넘었네요. 8분 걸어가면 되네요. 저기 저 공항에서 그냥 진짜 생 도로를 걸어와가지고 지금 잘 안 보여가지고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요 호텔에 가고 있습니다. 거의 다 왔어요. 헬로. 저는 체크인 호텔은 진짜 그냥 이 공간이 답니다. 화장실도 이런 느낌? 세금이랑 이런 거 저런 거 다 붙어가지고 4만 원이었어요. 와 씨 힘들다. 1박 2일? 1박 1일 수준의 24시간 여행인데 이렇게 짧게 와보는 건 저도 처음이에요. 진짜 오늘 하루 딱 구경하고 집에 간다 생각하니까 오히려 부담이 없달까? 오늘은 이거 봤으니까 내일은 저거 보고 약간 이렇게 동선을 짤 필요도 없고 그냥 내 발길 가는 대로 오늘 가는 곳이 그냥 여행하는 곳이고 끝이야. 내일은 돌아가. 하다못해 여기 공항까지 왔어요. 시내로 나갈 일도 없고 그 다음날 일어나서 그냥 바로 공항을 가면 되기 때문에 오늘의 여행은 이걸로 끝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씻고 자고 내일 아침 9시 몇 분 비행기였나? 그래도 7시 15분 비행기보단 좀 낫거든요? 7시 좀 넘어서 도착하면 되니까 7시에 나가면 돼요, 여기서. 저는 오늘 꿀잠을 잘 예정입니다. 자, 이제 빨리 잘 준비를 합시다. 제가 챙겨온 이거 충전을 한번 싹 해야겠죠? 지금 다 배터리가 다 지금 다 나갔거든요? 카메라도 핸드폰도 보조배터리도 USB 그시기로 해주고 좀 꽂아놔주고 이걸로 충전 때려주고 충전 꽂아주고 이렇게 충전 싹 알뚜랑찌개 이거 하나 챙겨와서 충전 다 해놨고요. 이거 챙겨온 거에 피곤해. 샤워는 이걸로 할 거고요. 씻는 거는 다 이걸로 씻을 거고 이빨 이걸로 닦고 그리고 옷은 이걸로 탈취해놓고 싹 걸어놓고 리베나이 리무버 화장부터 지웁시다. 클렌징폼으로 얼굴 씻어줄 거고 토너, 로션, 수분크림은 냅뒀다가 이따가 바를 거고 이걸로 샤워랑 이제 싹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씻고 왔고요. 토너 발라주고 수분크림까지. 고양이용 탈취제인데 아무 때나 써도 되는 거거든요. 바지도 내일 그대로 입고 갈 거고요. 그리고 입었던 속옷이랑 이런 거는 여기다가 쏙 넣어주고 쇼핑한 거랑 원래 있던 거 다시 다 넣어줬을 때 이렇게 됐고요. 잘 준비랑 짐이랑 다 싸놨고요. 6시 반 넘어서 슬그머니 일어나가지고 7시에 공항으로 떠나면 될 것 같습니다. 알찬 하루였네요. 저 22,000보 걸었더라고요. 자고 내일 일어나서 다시 키도록 하겠습니다. 와 처음으로 비행기 놓칠 뻔했어요. 와 제가 9시 40분 비행기였거든요. 7시에 일어나려고 알람을 맞췄어야 되는데 진짜 잔지도 모르고 어제 잠든 거예요. 제가 그 전날 잠을 안 잤잖아요.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뭔가 고요해, 평화로워, 약간 새가 지저귀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딱 핸드폰을 봤어요. 9시인 거예요. 9시 40분 비행기인데 순간 바로 포기했어. 아 다른 비행기 알아봐야겠다. 네이버 들어가서 찾아보는데 내일 비행기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 직항이 진에어밖에 없는데 진에어는 아침 비행기 9시 40분 비행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와 어떡하지? 근데 생각해보니까 여긴 바로 공항 앞이고 난 모바일 체크인도 다 해놨고 아니 모바일 체크인도 해놨으면서 왜 그 다음날 알람 안 맞추는 거야? 나는 붙일 짐도 없고 10분 전에 문 닫히니까 9시 반까지 어떻게든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겁나 뛰어가지고 지금 9시 17분이거든요 다행히 기다리는 사람 아무도 없어서 바로 들어와가지고 여기 공항에 잡아서 바로 짐 검사하고 바로 들어와서 지금 보니까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사람들 줄 서가지고 하, 놓칠 뻔한 과정을 찍고 싶었는데 진짜 찍을 수가 없는 진짜 도저히 제일 심각한 상황이었거든요. 아 진짜 다행이다. 내일 돌아갈 뻔했다. 하, 비행기 타러 가겠습니다. 와 진짜 못할 뻔했다. 후. 비행기에서 잘 내렸고 아직도 생각하면 아찔하네. 이걸 못 왔으면 아마 한 방을 더 먹었겠죠? 뜻하지 않는 여행이 됐겠죠? 너무 피곤하네요. 1박 1일 여행이었고 집에 가서 밥을 먹어야겠습니다. 아침도 못 먹고 왔어요. 짜롱이! 어? 아? 엄마 금방 왔어? 갔다 온 지도 모르겠지? 24시간 만이네?
자, 그래서 이렇게 저는 집에 잘 왔고요. 짧고 굵었던 24시간 여행, 기타 큐슈 여행은 여기까지였고요. 딱 20만원에 맞춰서 여행을 하려고 했는데 아직 확실히 계산은 안 해봤지만 좀 오버된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래도 굉장히 가성비 있게 초저가로 다녀온 나름 굉장히 힐링됐던 즐거운 혼자 여행이었던 것 같고요. 또 보고 싶은 영상 있으시다면 댓글로 많이 알려주시고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그럼 셀럽 여러분 모두 안녕!